도로공사입니다. 아웃사이더 루키리치 미드블로커 배우나 세터 이윤정, 아웃사이더 선하차 미드블로커 김세빈, 아포짓 문정원, 그리고 임명옥 리베로가 선발입니다. 이에마스 흥국생명 세터 이원정, 아웃사이더 김현경, 미드블로커 김수지, 아포짓 윌로 선발, 아웃사이더 레이나, 미드블로커 이주와 그리고 김현. 야, 타나차 선수 지금 1대1 상황이기도 했고. 서베이스 김현경! 타이를 갈라버렸습니다. 네, 사실상 이 도롱사가 상대전에서 리시브 효율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 김현경 선수가 두 명의 선수 사이로 지금 공략을 했어요. 네, 타나차 길었고, 붙은 볼. 그러나, 넷플레이 아니었습니다. 윤정 선수가 잘 붙여줬습니다. 네, 김현경이 받았고, 윌로 훌륭경! 윌로의 브이리그 첫 번째 득점! 레이나 서브, 서브 길게. 약간 길었고, 짧게 봅니다. 가운데, 배유나. 추격을 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배유나 서브.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레이나, 파지고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배유나! 11대 11 동점! 레이나 쇼업, 역시 흔들립니다. 우리 책임질까요? 책임집니다! 각도 좋아요. 네. 레이나가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중앙 우위, 그 길게! 잘 빼줬어요. 자, 상대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섭겠어요. 임명옥이 받고, 속공으로 윌로우 맞고 들어갑니다. 떨어지면서 레이나한테 힘들게 했고 김현경 스파이크 성공! 아하, 네. 빈 곳을 정확히 봅니다. 구스빈이 잘 받고 윌로우! 네. 아, 윌로우의 저 왼팔은 랜디 존슨 그 왼팔과 아주 흡사해요. 자, 윌로우의 피크머리가 빛나지 않는군요, 아직은. 일단 윌로우는 구스빈이 받았습니다. 김현경 성공! 세트포인트 흥국생명. 윌로우 김현경 밀어넣기. 임명호 루키리치 받았어요. 윌로우 훌공격. 윌로우의 훌공격 득점. 현재 윌로우 이원정이 윌로우 마지막 타나차. 타나차가 가로막고 중앙위 김현경 성공. 네. 자,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이원정 레이나 레이나를 막아낸 김세빈. 그렇죠. 폭이 너무 좁아요. 네. 서브 김경 하나차 짧게 처리한 김현경. 루키리치 타점 높게 하지만 레이나가 받고 그러나 살렸어요. 다이렉트 성공. 레이나 깔끔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잘 처리가 됐고요. 네. 사실 뭐 김현경 선수도 두 번째 커버 굉장히 불안한데 잘 커버는 했거든요. 그렇죠. 이원정 서브 임병호 커버. 루키리치 어렵게 그러나 2단 연결되지 못합니다. 아,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네. 이원정 짧게 레이나 버노토스로 다시 타나차도 가운데 봅니다. 빈자리. 아, 오늘 뭐 타나차 선수는 수비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전체가 흔들렸고 임명욱이 올린 볼 타나차 날카롭군요. 앞에 상당히 큰 윌로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윌로 존슨 성공. 네. 자, 계속해서 이 블로킹을 보고 레이나 쪽으로 역시 갔고 이런 거예요. 김순이 잘 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원정 선수가 잘 봐야 돼요. 구스빈 리베로 윌로우! 각이 큽니다. 날카롭습니다. 이윤정 센터 이동하면서 득점 성공. 배유나. 자, 배유나 선수도 여러 차례 지금 레이나가 비교적 잘 받고 본인이 때립니다. 그러나 다시 넘어옵니다. 레이나 연속 스파이크. 어제 커버. 이제 도로공사의 공격 기회, 동점 기회. 동점기 타나차 성공. 지금 타나차가 김현경이 받았고 윌로우 존슨 성공. 네. 임영웅 충격 흡수 중앙으로 루키리치. 임영웅 선택 좋았어요. 이현의 서브 서브 길게. 아하, 아, 원래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24-24 루키리치 성공. 다시 세 포인트 25-24 도로공사 엄실없이 가는군요. 김현경 중요할 때 김현경. 네. 딱 중요할 때 나타나는 선수가 김현경인데 네. 이원정이 다시 김현경 성공! 네. 세트포인트는 흥국생명으로 바뀝니다. 하나차 길었고 어렵게 넘깁니다. 자, 그러나 아하! 결국 도로공사의 범실. 도로공사팀에서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독 결과 건져 올립니다. 타나차 받고 임명옥 루키리치 성공. 네. 지금 양팀 감독이 아쉬워했던 것은
이동국의 맞불 받아 올린 이원정 세터. 윌로의 스파이크가 다시 넷 백트 타고 다시 윌로 덮어주는 부킬시 받아 올리는 이원정. 레이나 뜹니다. 브로커 아 이런 거예요 지금. 이원정 어디로 이번에 김연경 쪽. 하지만 블록킹 어. 막힙니다. 어 이건 배윤아 선수가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천재의 대결이었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김연경 선수의 그 폼을 읽어내면서 왼쪽을 밀어넣었죠. 네. 받아 올립니다. 7대 10에서 동점 만들었고 역전 기회 역전. 네. 김연경 이원정 김연경 하지만 아, 블로킹 나갔군요. 다시 김연경 득점. 백토스로 후키리 치피를 마치는 김연경 윌로 스파이크 성공. 네. 맞고 나갑니다. 배윤아의 서브. 배윤아의 서브 점. 이제는 지분을 좀 찾아갑니다. 레이나 향했고 박수 스파이크 레이나 성공. 아, 1대1 상황이기도 하고 빌로 존슨 서브 다나차 다하 서브 득점을 V리그 서브 득점 첫 득점 만들고 있는 빌로 존슨. 아, 많은 뭐 팬분들 관계자들이 집중돼서 윌로 존슨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런 나름의 또 부담도 있거든요. 네. 먼저 스파이크 가볍게 들어왔습니다. 자 무정 서버가 새롭게 들어가 안쪽에 이것을 안쪽에 박아버리는 김연경입니다. 매치 포인트.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수 없는 오랑사 부키리 시기에. 자 지금 판정 일단 나갔다는 판정.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흥국생명이 승리하면서 이제 1위 현대건설을 5점 차로 추격합니다.